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투데이 스몰 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웹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웹캐시. 일단 그 이름만 들어보면 뭐 네. 결제하고 하는 그런 적이 그 네. 기업으로 보이는데요. 네네. 어떤 회사인지 일단 살펴보고 볼까요? 그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. 동사는 그 국내 유일의 B2B 핀테크 플랫폼 업체입니다. 지금 현재 일단 그 B2B 핀테크 플랫폼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주력 제품이 일단 네 개로 나눠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뱅킹 기능과 ERP 기능이 통합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일단 그 은행 거래를 뱅킹 거래를 할 때 기존에는 기업 인터넷 뱅킹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뱅킹이라는 뱅킹 시스템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 웹캐시가 지금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 B2B 핀테크 플랫폼이 이 기업 인터넷 뱅킹과 펀뱅킹의 그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뱅킹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현재는 국내 유일한 업체로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의 제품은 크게 그 기업 규모별로 네 개의 제품으로 나눠지고 있고 지금 인하우스 뱅크는 공공이나 초대기업, 브랜치는 중견이나 대기업, 그다음에 SERP는 중소기업, 경리나라는 솔루션은 소기업을 타겟팅으로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 뱅크가 한 14% 정도 되고 브랜치가 한 15%, 경리나라하고 SERP가 한 11%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이 시장 점유율이 곧 그 기업 그 인터넷 뱅킹이나 펀뱅킹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지금 차세대 플랫폼을 도입하는 그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10% 초중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도입 속도 가속화에 따른 그 시장 점유율 확대 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수혜를 웹캐시가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동사 그 플랫폼 그 솔루션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솔루션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동사가 지금 초기 구축비를 일정 부분 받고 월 사용료 수수료 베이스의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수수료 베이스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그 제품별 매출 비중을 2019년도 기준으로 네.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경리나라가 지금 현재 32%, 그 다음에 브랜치 23%, 인하우스 22%, E금융 SI 15%, B2B 솔루션 7%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인하우스 브랜치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경리나라의 그 매출 비중 내 증가폭이 큰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 경리나라라는 이 제품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한 40여 개 되는데 40만 개 정도 지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40만 개에서 지금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11%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업사이드가 가장 큰 포텐셜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웹캐시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요? 그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솔루션별 가입자 수가 동사의 그 실적의 키팩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예, 가입자 수라고 하는 건 곧 네. 그냥 가입 저기 그 기업 수가 되겠네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예. 기업 수가 곧 그 실적하고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기업 수 증가가 그 포인트인데 동사가 그 기업 수는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. 뭐 경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2월에 지금 런칭을 하였는데 2018년도에 약 한 8천여 개 기업 수가 증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한 12,000여 개의 기업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으로는 한 2만여 개의 기업이 가입을 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리나라가 신규로 한 15,000여 신규 기업 수가 지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경리나라 이외에도 대기업 용인 인하우스나 브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수가 올해 특히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
그 확대폭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그 특히 대기업용 인하우스나 브랜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ERP 프로그램이 SAP라는 ERP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SAP가 작년에 동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동사가 그 SAP하고 MOU를 맺고 이제 SAP의 그 차세대 제품에 동사의 그 인하우스를 같이 패키지 형태로 파는 이런 제품을 지금 현재 출시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이제 차세대 그 SAP 도입에 따라서 그 동사의 인하우스 매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격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소기업 위주로 지금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격리 그 지금 현재 40만 개 중에 약 한 2만 5천 개, 3만 개 정도의 기업 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격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타사의 뭐 ERP 대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. 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뱅킹 시스템하고는 연동이 안 돼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ERP 플러스 뱅킹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그 기술 제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월 이용료 또한 타사의 제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. 이에 따라서 소기업이 좀 적극적으로 부담 없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 이러한 이유로 격리나라도 그 가입자 수가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기업의 수익 모델이 이제 수수료 기반의 이제 이거 사업 모델 네, 이렇게 그 얘기 했었는데 네. 실적이 잘 나오는지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예, 어떻습니까? 그, 이어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동사가 그 2019년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액은 612억 원으로 매출액 YOY 마이너스 21.5% 감소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3억 원으로 YOY 58%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. 그 영업이익의 그 큰 폭의 그 확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동사가 2019년도에 좀 체질 개선의 한 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저수익성 위주의 사업부들을 축소를 시키면서 매출은 감소를 한 반면에 이제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다 보니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 그 이러한 개선된 측면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익률 또한 그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실적은 매출액 707억 원 YOY 15.5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YOY 24.7% 증가한 116억 원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밸류에이션은 네. 따로 하지는 아, 예, 지금 아직 밸류에이션은 예. 따로 제가 안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뭐 시가총액이 지금 한 2472억 수준이니까 네네.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네.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근데 이 핀테크 업체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받는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중반 정도 30배. 아, 그렇군요. 받고 있는데 그 피어 업체들 대비해서는 동사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24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은 없는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예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